최근에는 효과와 혈당 강화 효과가 밝혀짐에 따라 의약 원료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분 건강입니다. 오늘 소개할 건강 식재료는 명이나물입니다. 명이나물은 울릉도의 특산물이고 원래 이름은 산마늘인데요. 옛날에 식량이 부족한 시기에 목숨을 이어준다 하여 명이나물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노화 예방과 다이어트에 좋은 명이나물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명이나물은 산에서 나는 나물류 중 유일하게 마늘 맛과 향이 나서 산마늘이라고 합니다. 자연산 명이나물은 울릉도의 해발 800m 이상 지역에서 자생하는 특산물이었는데, 1994년에 울릉도에서 반출돼 다른 내륙 지역에서도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부터 고기를 구워 먹을 때 함께 섭취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로 장아찌로 많이 먹는데, 쌈, 튀김, 초무침, 샐러드 등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명이나물의 잎은 새순이 1년에 한 개씩만 자라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품으로 수확하기 위해서는 4, 5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또 꽃이 필 경우 미량의 독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른 봄에 꽃이 피기 전에 수확해야 합니다. 명이나물은 대략 울릉도산과 강원도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울릉도산은 잎이 넓고 둥근 반면, 강원도산은 잎이 길고 좁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명이나물의 영양과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이나물은 육류, 특히 돼지고기와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입니다. 마늘과 마찬가지로 항암작용을 하며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 해소, 자양강장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알리신 성분은 비타민 B1을 활성화하고 항균작용을 하며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비타민 E를 함유해 세포 노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여 노화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비타민 A가 감기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호흡기를 튼튼하게 하고 시력을 보호합니다. 또한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약용으로도 효능을 인정받아서 한방에서는 해독, 동맥경화, 이뇨, 당뇨, 피로회복, 감기, 건위, 소화 등의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식중독균에 대한 항균 효과와 체내 비타민 B 흡수 촉진 및 항혈전 작용, 혈당 강화 효과가 밝혀짐에 따라 기능성 건강식품 및 의약 원료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명이나물은 수확 후 하루 정도만 지나도 금방 시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산지를 제외하고는 생채로 만나기 힘든 식재료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가공 처리를 통하여 장아찌로 만들어 반찬으로 유통됩니다. 생채를 고를 때에는 잎이 수분감이 있고 짙은 녹색으로 된 것을 골라야 합니다. 또한 누렇게 변한 이파리는 물러지고 맛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제거해 줍니다. 최근 명이나물의 높은 인기로 중국산 명이나물 장아찌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따라서 구매할 때 원산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중국산 명이나물 장아찌는 잎에 힘이 없고 길쭉한 모양새에 상처가 많습니다. 또 오래 보관하기 위해 염분을 많이 첨가하여 염도가 높고 색이 녹색보다는 갈색빛을 띱니다. 국내산 명이나물은 넓고 둥글며 두꺼운 잎을 가지고 있고 색깔이 파릇파릇합니다. 명이나물은 잎 사이사이에 흙과 불순물이 숨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어 주어야 하고 줄기의 끝부분은 제거하여야 합니다. 명이나물의 잎은 상온에서 하루 정도만 지나면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랩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최대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삶아서 물기를 꼭짠뒤 냉동하면 비교적 장기 보관이 가능하며, 장아찌를 담그면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식재료 명이나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다음에 또 만나요.